AI 교육의 시작, 1위 만물 AI 대표라는 이유로 AI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더 AI 창단 4주년과 AI 가치 창단 디자인 센터 설립 AI 창단 4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AI 교육 분야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앞으로도 더 AI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대 규모의 AI 컨퍼런스 AWC는 더 혁신적인 행사로 성장시키고 오는 10월에 개최하는 AI 전시회 더 AI 쇼는 대중화, 산업 협력의 확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안보적인 측면에 우리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풀 수 있고 미래 세대의 교육 현장으로부터 AI 활용 능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더 AI 창단 4주년, AI 가치 판단 디자인 센터 축하드립니다. 학생, 이 자기 수준에 맞춰서 배울 수 있게 이런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앞에 두었습니다. AI 기술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가장 중요한 분야의 교육인 것 같습니다. 과학 기술을 위하는 세력 나고 있는 것이 이제는 AI 이제는 나의 섹션으로 다뤄질 정도로 좀 집중해서 굉장히 큰 관심도 하고 곳곳이 다 AI니까 더 AI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변화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하는 마침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교사가 이끄는 교수혁명을 통해 지식전달 중심 안기교육의 방식을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교육으로 바꾸는 디지털 교육 오늘 그룹에서도 우리의 기술과 교육을 고민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인공지능 시대 교육기에 관련한 발전적 논의를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2020년 7월 2일에 AI 전문 매체로 지어졌고요. AI 월드 콩그레스라는 AI 전문 전시회를 서울 공주 부산에 개최하고 있고 더 교육의 복지는 가치 판단력을 기르는 것이다. 그리고 AI가 교육의 효과적 위해서는 AI의 가치 판단 디자인이 필요하다. 모든 언어 장면을 다 보면 AI 시대는 K교육 콘텐츠입니다.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에서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AI 콘텐츠의 언어 문제를 가장 다른 외국에서 전하는 것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AI가 잘 가르치더라도 학교에서 수능생성형 AI가 제공해주는 데이터가 달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글로벌 이득권이